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의 닥터 손. 닥터 하입니다. 저번에 이제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3의 1화를 봤는데요. 오늘은 2화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이 거의 소리가 안 들리는데? 엑스퍼트 결과 TB 포지티브 나왔고요. 립밤핀에도 내성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역시나. 네. 역시나 결핵이죠. 어쩌죠? 회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요. 이제 와서 KF94를 끼고 있죠. 이미 어제 다 감염됐다고. 사실 KF94가 좋지만은 N95 마스크를 끼는 게 원칙이죠. 이런 경우는. 결핵이 아직 우리나라는 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맞아요. 나라 차원에서 이제 결핵한 데는 좀 관리를 하고 산정특례로 지정이 돼 있어요. 결핵이 진단되는 그 과정이 한 세 가지 정도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이렇게 정말 너무 심한 뭐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결핵이었더라 라는 건데, 사실 이런 경우는 요새는 흔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건강검진에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잠복결핵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결핵이 있었더라 라고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잠복결핵이라는 거는 결핵균이 꼭 우리 몸에 들어왔다고 해서 꼭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몸 안에 이렇게 결핵균이 들어와 있어서 피검사상에서는 흔적이 나오지만은 실제로 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상태를 잠복결핵이라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 잠복결핵이 재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재활성화 위험을 막기 위해서 결핵치료를, 잠복결핵치료를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보다 잠복결핵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더라고요. 전 세계 인구의 30%가 잠복결핵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잠복결핵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나이랑 어떤 위험 인자들을 고려해가지고 결핵 치료를 하게 되죠. 결핵약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도 워낙 많고, 드라마에서 이런 다제내성 결핵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다섯 가지 이렇게 항생제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항생제를 썼을 때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소문상 많으니까 결핵치료를 좀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결핵약이 사실 되게 독하잖아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 다제내성 결핵균에 걸리셔가지고 거의 네. 한 3년을 고생하셨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군대도 면제되셨었거든요, 당시에.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약 때문에 속을 다 버렸다. 그래서 위장이 많이 상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한쪽 폐가 굉장히 많이 손상돼 있어요. 결핵의 흔적이죠. 네. 그래서 수술 같은 거를 할 때 보통 우리가 폐 기능이나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근데 항상 그게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있다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항상 폐 기능 검사를 해야지 수술을 할 수가 있는. 네. 근데 생각보다 어르신들 중에는 엑스레이 찍으면 예전에 폐결핵 알았던 흔적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죠. 그만큼 이제 폐결핵이라는 것이 이제 폐에 손상을 일으키고 흔적을 많이 남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결핵이 걸렸다 이러면은 너 결핵이었어? 막 어떡하지? 나한테 울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치료가 시작된 순간부터 전염성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며칠만 지나도 전염력이 거의 수직 하락해가지고 없다고 볼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편견의 시각을 가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치료 시작하면 2주 동안 격리를 하고 2주 후에는 일상생활 하는데 큰 이상이 없다 해서 이제 격리가 해제되는데요. 은근히 저희 의료진들은 이 결핵 노출의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맞아요. 1년마다 이 결핵 검사를 저희는 해요. 그래서 항상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아이고 또 어렸어. 왜지? 컴프레션을 왜? 왜? 지금 우리가 심정지가 나면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혹시나 심장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를 봤는데 심낭 압전이라 그래가지고 그 심장 주변에 피가 차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것도 참 이 병원 의료 상황에서 굉장히 자주 보이는 상황인데, 드라마에서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근데 CPR 상황에서 이런 심낭 손자를 저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너무 위험해요. 너무. 그쵸. 하다 잘못하면 찔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늘이 들어가는데 바늘이 아주 얇은 바늘은 아니거든요. 그 심장이 어떤 공이라고 하고 물이 차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바늘을 폭 찔러가지고 물을 빼는 건데, 얘가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펄떡펄떡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늘을 팍 찔러요. 심장이 터지는 거거든요. 거죠. 심장이 뚫리는 순간 정말 피는 상상도 못하게 많이 배제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컴프레션 멈추지 말고. 컴프레션을 안 멈춘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다고? 그러니까 저거를? 그게 이제 자기 실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 진짜 미쳤다. 시대손이네, 시대손. 아, 지금 이게 초음파상에서는 한 1, 2cm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네. 그 심장이랑 물창계 네. 돌아왔어? 돌아왔어. 돌아왔습니다. 여긴 환자 지키고 있던 정국인 못 보셨습니까? 또 살아왔어. 화장실 다녀온다고 자리를 비우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됐죠? 뭐 한 2, 30분쯤? 네. 화났어. 빡침 기스가 빡침. 지금 올라오고 있죠. 찾아야죠. 뒤지 시작했어. 화장실 뒤져. 전문용어로 약간 뺑기친다 그러죠. 아니 근데 이제 막 전공의 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화장실이나 뭐 계단 이런 데서 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목과에서는 이제 항상 이렇게 사라지는 전공의가 한 명 있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 전체 병원에. 그리고 인턴들한테 맨날 걔 어딘지 찾아오라고 하고. 근데 저희 동기 오빠 중에도 한 명이 항상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요. 갑자기. 환자 보러 간다고 하고 하몽차서야. 그래가지고 저희 2년차 선생님이 한 분이 도대체 이 새끼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러면서 한 미행을 한 적이 있어요. 전력 차단해도 되겠습니다. 그게 됐습니까? 와우. 와우. 저 빨리 벤트 M부 짜야지. 저희가 이제 케냐의 학생 때 실습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 병원이 정전이 좀 잘 됐어요. 맞아요. CT 찍을 때. 네. 한번 CT를 가동을 하면 병원 전체에 전기가 나가는데 그러니까. 중환자실에는 여기 환자도 그렇지만 벤틸레이터라고 하는 그 그렇죠. 인공호흡기를 호흡기. 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기가 끊기면은 그 호흡기에 가동을 안 하니까 딱 끊기는 순간 간호사들이랑 막 다 같이 학생들이랑 뛰어가서 엠브를 하나씩 잡고 짜고 수술실에서는 이렇게 딱 꺼지면 일단 모두 다 그대로 정지. 그렇죠. 뭘 네.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 네, 있었지.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처음에 저희 너무 당황을 했는데 그게 일상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모두 다 이렇게 있다가 다시 또 그렇죠. 켜지면 하고. 너무나 평온하게 그냥 인공호흡기를 빼고 앰플을 계속 쓰자고. 처음에 너무 충격이었는데 다행히 그게 이제 항상 길게는 아니고 그렇죠. 몇 분 정도만 네. 이렇게 짧게 지나가긴 하는데 만약에 대학병원 이런 데서 이런다 그럼 대재앙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좋은 기계들은 예비 전력이 있어가지고 호흡기가 갑자기 꺼지는 일은 잘 없다고 하긴 해요. 보통 이제 좀 충전식이죠. 충전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버텨주긴 하는데 수술실은 진짜 그렇죠. 수술실은 힘들죠. 배가 열려 있거나 어디가 열려 있을 텐데 갑자기 이러면은 어쨌든 마무리 해야죠. 어어 어어 오 어이 뭐지? 왜 이러지? 그래도 다행이네. 모니터랑 벤틸레이터가 충전식이라 어. 그렇죠. 어? 뭐야? 로봇배터리 충전 안 해놨어. 벤틸레이터가 꺼지면 안 돼. 아, 마취기가 꺼지면 안 돼. 마취기가 어떻게 엠보 어디 있어? 엠보 여기서 제일 문제는 뭔지 알아요? 마취기계가 꺼지면 안 돼요. 이게 그렇죠. 호흡 마취라는 걸 걸고 있거든요. 가스로 계속 채우잖아요. 그렇죠. 가스 마취로 하는 거고 그게 마취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왜냐면은 환자를 빨리 깨워야 되잖아요. 네. 깨울 때는 빨리 깨워야 되니까 이게 가스가 끊겨버리면 이거 금방 깨거든요. 환자가 근데 수술 중에 깬다? 수술 중에 깬다? 이거는 너무 끔찍한데? 지금 뭐 엠브야 그냥 짜면 되는데 그렇죠. 가스는 넣을 수가 없잖아요. 수술이고 폐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자가 깨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포스로 가리키는데 좀 비춰봐요. 도이라 여기. 어, 그래. 아니 근데 의사들이 룻배라는 게 있잖아요. 아. 원래는 룻배에 불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또 없네 또. 손의 감각만으로 찾겠다. 뭐라고? 손의 감각만으로 찾겠다. 찾으셨어요? 아, 그런 것 같아. 저게 장갑을 끼고 있으면 사실 별로 감각이 안 느껴지거든요. 특히 저런 말랑말랑한 조직의 구분은 진짜 어려운 건데. 저희가 드라마 리뷰들도 이렇게 진행하지만은 또 다양한 의학 컨텐츠로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